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올려드리기는 했는데, 그래, 맞아. 이런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. 화이자, 저도 이제 화이자 1차 맞고요. 숨이 막안 쉬어져가지고요. 진짜? 막 이렇게 쉬었어요. 한 시간? 그거 아마 조금 그, 뭐라 그러지? 엄살 심한 분들은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막 그래가지고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산소 마스크까지 샀지 뭐예요. 그리고 막, 저기 뭐죠? 응급실을 가야 되나? 핸드폰을 쥐고 부를까? 말까?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이 막 이렇게 쉬어지는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2차 접종할 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선생님, 제가 1차 접종을 맞을 때 이렇게 숨을 쉬었지 뭐예요. 정말 괴로웠습니다. 선생님이 1초도 안 쉬고 심리적인 겁니다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헐, 나는 산소 마스크도 사고 정말 막 1시간, 2시간을 들어 눕듯이 거기다 저는 부정맥도 있고요. 그리고 주사 역반응도 있어가지고 오른쪽은 주사 바늘이 아예 안 들어가요. 주사 이게 안린 거를 맞아도 안 떨어져요.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있대요. 저기 병증은 아니고 주사를 린 거를 하도 맞아가지고 맨날 밤새고 작업한 지가 3, 40년 되니까 45세 넘어가니까 맨날 린 거를 맞게 되더라고요. 잠자는 시간을 바꾸니까 린 거를 안 맞아요. 그 숭실의원 원장님이 보고 싶다, 정혜야, 와라. 90 넘으셨어요. 근데 제가 아프지 않은데 왜 가요, 원장님?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안 아픈 거예요. 근데 왼쪽에 맞으니까 맞다가 토했거든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못 맞는데 이게 근육주사라 그나마 다행이었죠. 맞았는데 저는 이제 역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또 의학적 지식이 제가 아예 없는 건또 아니잖아요. 공부도 엄청 하잖아요.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아픈 건데, 그 원장님이 저 그냥 백신만 뭐 맞으세요 이렇게 해주셨던 원장님이 날 알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서운할 수 있는. 근데 아슈람 선생님이 심리적인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KBS 작가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작가님도 이제 저랑 비슷한 뭐 이런저런 반응들이 있어서 작가님 그거 심리적인 거랍니다. 우리는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 저요 뭐그 라디오에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똑같이 저랑 얘기를 하더래요. 말씀하시는데 너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. 아니, 내가 진짜 아픈데 그게 왜 심리적인 거냐고. 그럼 내가 엄살쟁이냐고.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. 워낙 착한 분이니까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 그랬는데 둘이 손잡고 그래, 우리는 심리적인 거야.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요. 백신에 거의 90몇 퍼센트, 90몇, 50%가 넘었던 것 같은데 다 심리적인 거래요. 근데 진짜 심리적인 거라고 제가 딱 느낀 게 그래. 그 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한 5분, 10분을 딱 앉아서 그래. 이건 심리적인 거야. 이러고 이제 2차 접종을 했는데 2차 때더 아프다 그러잖아요. 안 아프더라고요. 숨은, 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헐떡헐떡헐떡헐떡 하다가 괜찮았어요. 이게 심리적인 거였던 거죠. 그래서 심리적인 아픔은 생각보다 많은데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도 이제 한 파트를 넣은 거예요.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는데요. 이거는 오쇼의 입장이에요. 오쇼가 본전 세계에서 왔던 뭐 당신의 그 오쇼는 거기를 아슈람이라고 안 하고 그냥 리조트라고 했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쉼터인데요. 쉼터도 좋죠. 쉼터에서 요가하는 것도 좋고요.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두통이 있어요 한 사람 중에 90% 이상은 다 심리적인 거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예를 들었는데 한 의사가 이제 그 너무 바쁘니까 아들도 또 의사여서
휴가를 못 갔다가 한 번은 이제 좀 장기간 동안 휴가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 아들한테 병원을 맡기고 갔나 봐요. 근데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너무나 기쁘게 아빠, 아버지, 그 당신이 고치지 못했던 그 장기간 동안 몇 년을 고치지 못했던 그녀의 두통을 제가 3일 만에 고쳤다고 그게 심리적인 거였다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? 칭찬했을까요? 혼냈을까요? 엄청 혼냈대요. 그녀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? 그 사람의 그 두통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두통이라고 얘기하면서 받았던 그 돈으로 너희 형, 너희 동생 걔네들을 다 공부를 시켰는데 네가 그 돈줄을 한 번에 깎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헐 목 잡을 수 있는. 근데 사실 두통은 원인이 너무 많죠. 뭐 소화가 안 될 때도 그럴 수 있고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목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깨 이상이 조금 방사통으로 두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신경을 많이 써서 또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. 대장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노폐물이 나가지 않아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. 신장이 약해지면 또 어지러움증이 오기 때문에 그게 두통으로 착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두통이 오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.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뭐 10개 손 안에 꼽았지만 수천 가지, 수만 가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주변의 환경과 내 상황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한 경우는 몸에 조이는 옷을 입어도 때로는 그게 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치통이 두통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눈의 통증이 두통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고 3차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또 두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이명이 들리면서 귀의 통증이 두통처럼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말도 안 되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이 다 그냥 심리적인 거다?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만났던 분들은 아마 그랬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두통인데 심리적인 거예요.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암일 경우도 있겠죠. 뇌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MRI까지 찍어봐야 되는 두통일 경우도 있으니까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요. 이제 이분은 이거를 이제 극단적인 예로 들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의 그 뒷줄이 빨간 사인펜 10개로 별표 거야 되는 내용이에요. 심리적인 통증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.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심리적인 거예요 이러고 기분이 나쁜 건 아니 나처럼 열심히 살고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당신 지금 그거 틀렸다고 심리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? 아니 그럼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거야? 이 돌팔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프라이드가 강하거나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맞은데 아유 제가 이제 술꾼 도시 여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 거기에 나오는 그 20대, 30대 초반의 여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겉에 포장된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혀를 찰 수 있는 내용이에요. 근데 혀를 차거나 어우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어우 막 이렇게